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뼈다귀 해장국. 이거는 천안에 있는 엄간의 시골집이라는 데서 사갖고 왔어요. 여기가 얼큰한 뼈 해장국으로 굉장히 유명한 천안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가서 먹고 너무 맛있어서 싸왔어요. 여기 중국 당면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 밥이 있는데, 여기가 고추기름이 굉장히 많이 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중국 당면을 넣으면은 고추기름이 싹 묻어갖고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넣어갖고 같이 먹겠습니다. 중국 당면. 네, 불었어. 아, 넘치지 않을까? 얍. 불어야 돼요. 바로 이렇게 풀려요. 그거는 좀 흡수되라고 두고요. 여기는 찍어 먹을 참. 이렇게 겨자에 갖고 만들었어요. 여기다 넣고 먹기야. 잘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얼큰한 엄간의 시골집에 그래서 준 깍두기, 그리고 이거는 저희 시대표 김장김치, 그리고 산파김치, 그리고 청양고추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좋다. 국물부터. 국물을 이거 되게 진해요. 이거 좋다. 그러면 손으로 먹을게요. 여러분들도 뼈해장국 손으로 드시죠. 위생장갑 뼈해장국 집에 가져가진 않으니까 그냥 먹겠습니다. 살도 엄청 많아요. 거기. 이런 사람 엄청 좋아해요. 열어보면 연 거야. 맛있다. 여기가 매운맛도 있고, 안 매운맛도 있더라고요. 얘가 좀더 진해요. 아이고, 좋아. 여기는 찐깍두기. 웬일?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진해. 좋아. 다음에도 중국 당면을. 내 상대로 엄청 잘 어울려요. 맛있다, 근데. 와우. 뿅. 여기가 매운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 매워. 안 매운데 되게 진해요. 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신 대로 그대로 여기다 넣고 전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3분 돌리고 잘안 돼서 5분 돌리고 총 8분 정도? 맛있다. 고기 너무 맛있어요. 이 집은 깍두기도 맛있더라고요. 제주 얼른 뼈. 이 젓가락으로는 냉면 집으면 되게 힘들어요. 냉면이래, 당면. 당면은 안타깝지만 일회용 젓가락으로. 이렇게.
아이고, 좋아. 잠깐 코좀 풀게요. 야. 파. 좋아요. 이 나갈 뻔했다. 아우 좋아. 손좀 쓸게요. 8인치. 아, 맛있다. 또 잡혔어. 짧으니까 그냥 먹을까요? 맛있다. 밥이랑 당면이랑 같이. 중국 당면을
중당이라고 부르시는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중당이를 한번 먹어봅시다. 중당이를 먹어봅시다. 귀여워, 중당이. 어쩌지? 영상 끝나자마자 빨아야겠어요. 아이고, 좋다. 진짜 좀, 여성분들도, 남성분들도, 어른분들도, 아이들에게는 좀 맵지 않을까요? 다 좋아할 만한 음식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집이네요. 진짜 맛있어요. 그때 먹을 때도 정말 맛있었는데, 포장이 와서 먹어도 되게 맛있네요. 이게 원래 거기서는, 밥을 주시고 제 영상 보셨다시피 고기를 세덕이 주세요. 근데 포장해 주세요 하면 이제 밥은 없고 깍두기는 전 싸달라 해갖고 말해갖고 싸갖고 왔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한두 덩이 정도를 더 주셨는데 좀다못 먹을 것 같아갖고 두 덩이 빼고 세덕이만 원래 식당에서 나오는 대로 갖고 왔어요. 그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이거 깍두기 진짜 꿀맛이네요. 아, 지금 먹은 멘트 길어지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추워요. 그쵸? 맨날 춥죠?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되게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오즈월 여러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 가볼게요. 안녕! 중국 당면은 숟가락으로 먹지 말, 앙키로.